오늘 다낭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입니까? 아침 먹어요. 아침 먹으러 갑니다. 아유, 정신이 없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네, 밥 먹어요. 예. 아, 저번에 갔던 집 거기에요? 아, 저 집? 아, 저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도 숯불 고기도 하고. 아, 일단은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아, 너무 더운 데는 못 갈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다낭은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깨끗해요. 와, 고기 봐라. 신선해 보인다. 예, 네, 고기 좋다. 우와. 우와, 여긴가? 이사장님 집인가? 신짜오. 우와, 가지 구워요. 가지 굽네. 이렇게 통으로 굽네. 이 베트남은 가지를 이렇게 구워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먹어보면 그렇게 막 맛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그렇다 맛다가리 완전히 없다 못 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예, 손님들이 여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 민망. 오, 민망술 좋아요. 예. 나 그게 잘이야. 이름만 비싸요. 이름만 비싸요? 아, 술 좋아요. 어제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와, 여기 와가지고 적응했나봐, 이제. 쭉쭉 나옵니다. 변이 나와, 이제. 나 이거 룸딩다이냐? 이만큼 먹어요? 이거 룸딩다이. 이만큼. 뭔지, 아, 룸딩다이. 나 이만큼 먹으라고? 아우, 안 돼. 지금 술 먹으면 안 돼요. 콩콩콩. 그럼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좀 바빠요. 정신 없어요. 뭐, 룸딩다이냐? 예, 보 우엉, 이만큼. 룸딩다이. 아이. 요만큼 이술 너무 독해. 그러니까 요만큼. 그럼 요만큼. 우엉 이토이. 이만큼. 네. 마이 공감력 웅 헷. 너무 많아. 무슨 얘기하신 거야? 아버지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마이 공력 조금. 여보. 노이라 그다. 여보. 니기 그이가 비행기 못 타려가. 그래서 지금 먹어야 돼. 아이, 비행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병 그 하물로 넣으면 돼요. 지금 술 먹으려고 지금 작전 쓰고 계신데, 장인어른. 술 먹으려고 지금 작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다가. 아유, 얼굴 띵띵 벗네. 어제 밤늦게 먹었더니 얼굴 띵띵 벗어요. 와, 이거 뭐예요? 완전 점은 거야. 점은 좋아해. 이게 망점네. 포크? 예. 네. 포크로 한 번. 포크가 있어요. 포크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원. 예. 응원이에요? 맛있어요? 생긴 거는 소세지 같아요. 이렇게.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무슨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지? 맛있어요. 꼭. 아니, 이건 까까도에. 어우, 와, 또 확 올라오네. 오, 매워. 깜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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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후추? 후추 좀 강한 맛이 좀 나기도 하고. 맛있네. 맛은 좋아. 네, 아침 식사 왔습니다. 요번은 생선 먹어요. 생선. 장인 장모님도 생선 드세요. 밥 먹을 때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연장자이신 분들하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 꼬메 꼬머이 앙껌 꼬머이 꼬메 앙껌 꼬메 꼬머이 앙껌
con mời bố mẹ ăn cơm con. 아, 꼬니 먼저 와야 돼요? 초대하다. 아, 머이가 초대하다. 나는 초대하다. 엄마 아버지를 밥 드세요. 밥 드세요. 같이 밥 먹어요. 꼬니 먼저 와야 돼. 주어가 꼬니 먼저. 꼬니 머이 몸에 앙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꼬니 머이 몸에 앙컴. 네, 오케이. 밥 먹읍시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요. 어제 후에 가가지고 그 정식밥 먹고 충격 받았습니다. 아유. 너무 못 먹었어요? 네, 너무 못 먹었어요. 잠깐만요. 오늘 아침밥은 먹을만 합니다. 네, 일단은 가게가 깨끗해가지고 먹을만 해요. 김치도 있어요. 어제 밥 먹는 거 얘기했어요? 부모님한테? 네, 엄마. Tối qua phải đưa chồng con ra ngoài quán này nè, quán Hàn Quốc. Ăn cơm. Hết 190.000. Ăn xong cười như nghe, sướng. 왜? 어제 당신 저기 한식당 와서 밥 먹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건 왜 안 너무 맛있어. 그 밥에 안 그 Hàn Quốc 이 한국 음식 잘 못 먹어서 한국 음식 먹으면 행복해요. 그치. 엄청 좋아요. 행복해요. 예, 맞아요. 아,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행복해 줄게요.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돼. 일주일? 아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줄게요. 내가 만들어 먹을게, 그럼. 재료 사줘. 오케이. 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어제 그집 맛있더라. 아, 진짜. 한국에 가 있는 느낌이었어. 너무 좋았어. 사람이 딴 건 다 필요 없는데 음식 때문에 고생을 해요. 차 드세요. 행복했어. 이제 이 한 며칠은 한국 음식 안 먹어도 돼요. 오, 팀미. 팀미. 또이 팀미. 다나. 끝! 와, 변 안 나와서, 똥 안 나와서 일주일 동안 똥이 안 나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더러워서 진짜 와, 이게 변이 안 나와요.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응, 네, 안녕하세요. 우엉, 우엉, 이토이, 우엉. 우엉, 아띠우. 우엉. 우엉, 아띠우. 우엉, 맞죠? 네, 이 배 좋아요? 응. 와, 어쨌든 오늘 이제 변이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와. 우엉, 아띠우 하자. 네, 이제 적응했어요. 뭐 집시야? 이게 뭐야? 집시야! 아유. 뭐 여죠? 뭐 여죠? 아버지 이해했어요? 아버지. 뭐 여홍?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봐, 언제 왔냐, 지금. 아니 이게 끝 이 나와요. 끝 나와요. 끝 이렇게. 언니 뭐야? 말도 못해. 언니 말도 못해. 너무 웃겨서. 웃겨 죽겠어요. 아버지 이해했어요? 뭐 여자 나 뭐 여자 이해했어요? 안 내리고요. 그럼 너희도 특이를 그래. 아, 지금 적응했어요. 아, 네, 적응했어요. 예, 네, 맞아. 그 뜻이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못. 못. 예. 안주 먹어요. 아이. 안주 거야. 네.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언, 복 감언. 뭐 감언? 맞지? 맞지? 아니야? 왜 웃어? 왜 웃어? 왜? 왜 웃어? 뭐 가면은 아버지 당신한테 감사하는 거야. 당신 뭐 가면은 당신 아버지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야? 어? 아니 그 아버지가 나한테 감사한 거야? 이러면? 뭐 가면은 나 당신 감사해. 그런 거야. 아버지는 아들한테 감사해. 그러면 당신 지금 당신 아버지잖아. 뭐 가면은 나는 아버지야. 당신 아들이야. 그런 거야. 아들이야? 순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눈물 나게 빵 부서져. 어순이 바뀌는 그러니까 까만 보 이래야 되는구나. 까만 보. 까만 보, 보 마지막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아버지 감사합니다잖아. 그러니까 보 까머니야. 한국말은 보 까머니야. 근데 이게 베트남 말하고 어순이 다르네. 까만 보 이래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게 어순이 저기 영어랑 좀 비슷하네. 널 잘 하면 주어 넣어야 돼요. 건. 건. 아, 그러니까 아 당신 건잖아. 건. 까만 보. 아 나는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네. 그러니까 어순이 영어랑 똑같네. 네. 그러면 주어 먼저 이고 동사 능, 마지막. 능 마보한테 뭐 떠냐? 아까 뭐 떠지? 밥 먹어보는 거잖아. 밥 먹었어 이렇게 먹어보니까. 보안검 뭐 있더 있죠? 아 너무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아 맞아. 아, 아 웃긴다. 안 보이. 안 보이. 네. 당신 발음은 안 보이 아니야? 안 보이. 안 보이고? 왜 웃으셔? 여기 사장님도 다 웃어 죽겠어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는데 이게? 그거는 아, 뭐지? 아. 어, 자기 뭐 그래? 아 진짜? 아. 어, 그 뜻이야? 아. 아 왜 그렇게 들려? 아 그 의미가 그거야? 아. 아 진짜? 아 쇼킹하다. 그러니까 아, 눈 날 정도로 웃었어요. 아 그래서 자꾸 아. 웃었구나. 아 그거는 어. 그 성조 때문에 성조 때문에 네 뜻이 좀 달라요. 원래 그러면 뭐야 안 뭐이코? 아 안 뭐이? 안 뭐이? 아 이게 뭐야? 안 뭐이? 이게 무슨 의미였어? 안 뭐이는 그 과일 어 오렌지처럼 어. 그런 과일 좀 큰 과일이잖아. 그거 어. 베트남 이름은 뭐라고? 뭐이 먹을래? 뭐이 아니야? 아 그럼 다, 말이 다른 거야? 그래 당신 말 당신 어. 말 달아요. 그 성조. 성조 때문에. 네. 아니 그래. 그러면 뭐 성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네. 아, 그래 좀 좀 어렵지. 외국인 한데. 그래, 그러니까 자꾸 웃어요. 너무 웃겨. 아 그래서 다 웃는 거야? 아 다시 해봐. 싫어. 안 해. 아니야 괜찮은데 와, 부모님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너무 웃어. 난 몰랐잖아. 너무 웃. 웃겨요. 진짜 되게 웃긴 여자. 뭔가 자꾸 시키는 거 애들 왜 그랬어. 아, 너무 재밌어요. 엥까먼. 예, 엥까먼. 엥까먼 해주냐? 예, 엥까먼. 예. 아, 잘 먹고 갑니다. 아우 그래도 가격 깨끗하니까 밥 먹은 것 같네. 아 여기는 세차장이에요. 여기 살고 싶어요? 저런데 세차하면 돈 얼마 들어가요? 한번 하면 30만 동부터 50만 동 갔지? 50만 동? 15,000 원부터 25,000 원 그런 거 깨끗하게. 아. 안에부터 밖에까지 다. 아, 오늘 손세차 하는데? 네네. 그러네. 아. 손세차 하는데 15,000원, 2만원 싸네. 자, 드디어 오늘 체크아웃입니다. 네. 다당 호텔, 잘 12시 썼어요. 축하합니다. 12시 체크아웃이에요. 아, 다당 와서 여행 잘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일주 여행했습니다. 네, 다당 여행 일주일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계산 오빠. 아, 다당 호텔 사용료. 일주일 사용한 사용료 계산. 자, 네, 봅시다. 정산해 봅시다. 일단 방 사용 비용 계산해요. 네. 여기 우리 두 방 썼어요. 방 두 개 쓰고. 네. 일곱 방. 일곱 방 잡고. 총 420만 동. 420만 동. 그 2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거는 보얀 가는 차 렌트. 아 렌트비. 네 임대비. 아. 70만 동. 35,000원. 70만 동. 네. 그 한강에서 배 구경 네. 밤 구경. 예, 예. 하는 배 비용 4명. 60만 동. 60만 동. 네 3만 원. 그리고 오토바이 렌트. 오토바이 렌트.
3위. 3위 두 개. 72만 동. 그 3만 6천 원 정도? 네. 그 런웨이. 네. 옷 빨래 한 거. 아, 말린 거? 네. 네. 8만 동. 8만 동. 4천 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총 합쳐서 630만 동. 아, 30만 5천 원. 30만 5천 원? 630만 동, 30만 네, 5천 원. 일주일 썼는데 네. 30만 5천 원 정도. 두 방 쓰고. 한 방 침대 두 개. 네. 진짜 넓고 서비스 괜찮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여기가... 하루 청소하고 네. 물 두 개씩 주고, 예. 네. 그 다음 청소해주고, 물 두 개씩 넣어주고. 뭐, 다음에 달려 빼검, 네, 아무래도 빼검. 아, 아버지, 어머니 어떠셨는지. 네. 얼마요? 네. 방도 넓고 괜찮습니다. 방도 넓고 깨끗하고 괜찮아요? 예, 예, 넓고? 예. 물도 좋고? 예. 오케이. 오케이. 여, 여. 만족해요. 만족해요? 오케이. 발라먹어. 오케이, 오케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이체하면 네, 이체 중 커피숍 가서 네. 커피 한 잔. 아무 반려? 네? 아무 반려? 이주 더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버지 지금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아, 얼마 나왔는지? 돈 아까워서. 네, 아버지 계산 잘 하세요. 저번에 그래가지고 밥값도 잘못된 거 찾았어요. 아버지, 장인어른 여기서 한 일주일 계시니까 피부 혈색이, 피부가 빛이 나요, 빛이. 어? 여보, 어? 아버지, 얼굴에서 빛이 나. 아니, 아닐 거예요, 여러분. 네? 뭘 놔야 돼? 그럼 놔. 네, 빛이 좋아졌어요. 아, 이거 땀? 네. 샤워하는 데 그래요. 아, 샤워해서? 아, 그래도 혈색 좋아진 것 같아요. 웅비야. 술 먹어서 그래요? 웅비야 완전 과해. 술 먹어서 그래요? 멜로디 호텔 가격도 싸고 잘 놀다 갑니다. 겨울철 비수기에는 저희는 이제 한 방에 15,000원 정도 이렇게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물론 이제 성수기에는 가격이 더 비싸요. 왜? 비행기 타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호텔에서 지금 체크아웃 한 다음에 지금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쉬려고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다낭에 커피숍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여보, 다낭 와가지고 커피숍 처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커피숍 가요? 네. 그냥 가서 좀 쉬었다가 정신 먹고 비행기 타면 돼요. 와, 이 차가 제 차랑 모델이 똑같은 차인데 베트남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깨끗해진 차인데요. 되게 예쁘다. 와, 이 차랑 똑같은 차예요. 모델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야, 외관이 너무 깨끗하다. 수리를 싹 했네. 이야, 이게 거의 한 20년 다 됐는데 제 차는 지금 거의 이제 폐차 시킬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폐차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와, 그 이거 거의 동급 모델이거든요 이게. 예, 예. 완전 깨끗하네. 싹 갈았네. 지금 차를 이렇게 새로 샀나봐요. 와, 차 샀나봐. 차 샀어요. 와. 어? 여기 음악 너무 시끄러워, 뮤직. 안 된대? 뭐 음악 안 된대? 좀 줄이라 그러니까 안 된대. 시끄러워. 귀가 아파가지고. 아, 저기 손님이 저희밖에 없는데도 좀 들어가서 음악 좀 줄여달라고, 음악이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좀 줄여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아, 손님이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좀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귀가 아파요.
커피나 좀 다른 커피숍 찾고 있어. 아, 머리 아파. 여기도 커피숍 없네. 문 닫았네. 아유, 겨울철이라 손님 없어서 그냥 안 하나 봐. 네. 저기는 마사지고, 여기 카페숍이다. 여기 괜찮겠다. 여기 아늑하고 좋아요. 좋다. 다리야. 커피가 나왔습니다. 제 거는, 커피에다가 물을 좀 많이 탔고, 잔이 나르는 커피는 아주 이렇게 쬐끔하게 아주 진하게 탔어요. 이게 베트남 스타일이에요. 축스캬! 축스캬! 하나 먹어. 반미 하나 먹으면 되겠다. 반미 하나 가지고? 예. 여기 빵 있는데요. 그거는 공항 가서 먹어도 되고. 또 먹으면 돼. 이거 네 개 있는데요. 괜찮아. 나도 먹을 수 있어. 이거 하나 내 거야. 반미 하나? 예. 에머이, 줬더이 반미. 예, 줬더이 반미. 3만 더. 콜. 콜. 오케이. 좀 기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단골이야, 단골. 네. 고기 맛있어요. 여기 바베큐, BBQ 맛있어요. 네, BBQ. 여기 완전히 스타일이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코리안 스타일. 맛있어요. 여기야. 맛있겠지. 맛있겠어요? 응. 여기 고기 맛있어서 고기 들어간 거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고기 맛있어가지고 아침에 식사 저희가 여기 두 번 왔었는데 괜찮아요.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가지고 여기 지금 외국인들도 와서 이렇게 식사 많이 하시네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안 먹어요. 밤에 안 먹어요? 싫대? 이가 아프잖아요. 안 좋아서? 좋지 않아서. 와, 밤이 나왔습니다. 샀어요? 네, 저기 빵. 갑시다. 땀이 네. 따뜻하고, 와. 엄청 아삭아삭이 많아요. 아삭아삭이요? 우와, 맛있겠다. 오빠. 와, 엄청 맛있어 보여. 와. 그리고 아삭아삭은 뭐지?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오, 와. 완전히 좋은데? 와, 봐. 커피가 딱딱하고. 와, 속에 엄청 한번 좋아요. 먹어볼까요? 네, 한번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엄청 좋아해요. 고기 빠져나온다. 고기 한번 먹어봐, 이쪽. 고기? 네. 이게 반 잘라달라 그랬고. 너무 먹어요. 여기 고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쏙 빠져나오니까 요거 빠져나오잖아 이렇게. 먹어봐 한 번 더. 맛있죠? 다 빠져나온다. 위로 들어야죠. 맛있겠다. 나도 한번 먹어봐요. 빨리. 줘요. 뭘 자꾸 응해. 빨리 줘요. 맛있어요. 자. 맛있다. 1,500원짜리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먹는 샌드위치 맛이다. 샌드위치? 한국식. 완전 똑같아. 한국 샌드위치? 한국에. 그런 데 있어. 어디지? 그 브랜드 있는 거? 그런 거 같아. 와, 진짜 맛있다. 고기 구이. 이거는 갈비 구이 고기하고 계란. 그치. 야채. 그렇게 놓고, 잘 데워서 아삭아삭한 맛이 나고 맛있어요. 왜요? 너무 커요? 아유. 다 먹어요.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어 엄청 맛있다. 나도 맛있는데요. 하나 더 사. 맛있다. 어? 하나 먹고 싶어. 평소 안 먹고 가는데 뭐 하나 더 사 먹어야지. 또 매장 가. 맛있다. 고기도 꽉 찼다. 하나 갈 때 하나 사. 싫어? 하노이 거가 훨씬 맛있다. 하노이에서 먹었던 반미보다 훨씬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 이렇게 길 가다가 먹는 사람 있어요? 오빠 왜? 너무 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말도 못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다낭 오면 반미 좀 먹어보세요. 그리고 반미 살 때 고수? 고수 없다고. 고수 넣지 말라고 하고 좀 오래 구워주세요. 그러면 돼요. 영어 하면 돼요. 아니면 베트남 말로 번역기 사서 소통하면 좋습니다. 여기 사람들 거의 영어 잘하고 번역기도 잘 쓰세요. 젊은 사람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맛있죠? 네 맛있어. 많이 드세요. 네 지금 이제 호텔에서 짐 다 뺐어요. 아 멜로디 호텔 잘 놀다 갑니다. 다음에 오면 또 들려도 될 것 같아요. 싸고 깨끗하고 괜찮습니다.